본 동영상은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국제교육지원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. 의미 있는 국제교류 되길 바랍니다. 국제교류 안전교육편. 오빠 동네 오빠야,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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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오빠야. 얘들아 안녕, 동네 오빠 연기야. 연기가 알려주는 생존법. 안전 제1, 안전 제1. 컴온 컴컴 컴온. 너네 해외 나가면은 뭐 할 거야?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싶고, 막 놀러 다니고 싶고, 친구도 막 사귀고 싶고, 막 사진도 찍고 싶고, 막 다 할 거지, 그치? 근데 아무거나 먹고 만지면 비행기 타기 전에 앰뷸런스 먼저 타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누가 알려줘? 내가 알려줄게. 일단 국제교류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어. 뭘까? 바로 약이야. 어떤 약? 멀미약, 소화제, 배탈약, 뭐 이런 약들 있잖아. 꼭 챙겨야 돼. 반드시. 알레르기가 있으면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, 누구한테? 티처, 선생님한테.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돼. 이건 뭐 기본이잖아, 그치? 위생적인 느낌, 응? You know? 길거리 음식은 날씨 때문에 상해 있을 확률이 좀 있어. 먹어보고 싶다고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말고 냄새를 맡아보거나 꼭 조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. 생수도 끓여 먹어야 하는 판에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겠어? 안 되지. 그리고 더운 나라 갔다고 차가운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. 그날은 뭐 그냥 여행이고 뭐고 뭐 다 접고 변기랑 독대를 할 수가 있어. 조심하라고. 길에도 오케이? 자, 우리 동생들 약도 없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어. 뭘까? 뭘까? 틀렸어. 아니야, 바로 동물이야. 예쁘다고 막 귀엽다고 막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면 앰뷸런스 바로 탄다고. 혹시나 물리거나 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핥혔으면 비눗물로 씻고 병원을 꼭 가길 바래. 자, 기타 안내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빠르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. 첫째, 선생님 말 잘 들어. 심한 장난, 개인 행동, 한눈 파는 순간 국제 미아 되는 거야. 아주 큰일 난다고. 선생님 연락처를 못 외우잖아? 그냥 적어두라고.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조심해. 어차피 못 알아들은 척 하면 그만이야. What? Sorry? Sorry? 그냥 가면 돼. 혹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부딪히고 막 불쾌하고 막 몸 서로 막 붓고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. 혼자 떨어졌을 때 미리 장소를 정해두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만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. 길 건너거나 차 탈 때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여행은 플렉스 할 수 있어. 모르면은 물어봐. 누구한테? 오빠! 동네 오빠야! 안녕! 해외여행 예방수칙. 첫째,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세요. 주요 해외 질병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려고 하는 국가에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세요. 둘째, 해외여행 시 동물은 가급적 만지거나 하지 마세요. 그리고 해외에서 가족이나 친구 선물 살 때는 고기류, 씨앗류 등은 가급적 사지 마세요. 셋째,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꼭 제출하세요. 서식은 출입국 편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. 마지막으로, 귀국 후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하세요. 팽팽!